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뉴욕시의 이제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팬데믹 동안에 뉴욕시가 그 식당들 다 문을 닫았잖아요. 네. 그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처음엔 그랬고 근데 이제 좀 풀어준 게 실외 영업 가능하다 이렇게 풀었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실외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맨하탄에 보면은 뭐 퀸즈도 다 그랬죠. 시리가 전반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왜 그 도로를 막고 그래서 이제 뭐 인도가 사실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도에 다 테이블 내놓고 할 수 없으니까 도로를 일부 막은 맞아. 데가 많았어요. 네. 요거를 그 이제 오픈 스트릿이라고 해가지고 팬데믹 동안 뉴욕시가 운영을 해왔는데 네. 이제 팬데믹 이제 지금 다 5월 19일을 위해서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드블라주 시장이 이 오픈 스트릿을 되게 성과가 좋았나 봐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음식도 자유롭게 네네네. 먹고 차가 이제 안 다니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아. 제목을 조금 바꿔서 오픈 블러바드. 오픈 블러바드.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개념의 좀 시도들을 많이 해보겠다 해서 우선은 그 5개 보로에 한 10군데 도로를 지정을 했어요. 여기를 네네.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점점 늘려가겠다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오픈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막고 이제 식당들에서 이제 테이블 밖에 내놓고 사람들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걸로 끝났다면 이 오픈 블라바드는 그렇게 이제 식당들이 나와서 음식도 먹지만 거기서 공연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개념. 이제 뭐 우리 뉴욕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게끔 이제 뭐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굳이 막 전문 공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각 그 커뮤니티 단체들 같은 네. 경우 뭐 한국 사람들도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서 부채춤도 출 수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런 이제 퍼포먼스와 함께 그런 식당을 한번 이 바깥에서 운영하는 걸 그 블락을 해놓고 도로를 그리고 뭐 전시회도 같이 하겠다. 이제 이런데 이게 전시도 하면서 뭐 이게 다양한 그런 문화 공간을 네네. 도로를 막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이제 뉴욕시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명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메모리얼 데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여름의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날 바베큐를 시작으로 해수욕장과 수영장이 같이 동시에 문을 다 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한번 뉴욕시에 속해 있는 해수욕장과 수영장 이제 시작한다 했는데 코모 주지사가 이제 뉴욕 주에 있는 해수욕장 비치하고 수영장도 본격에 운영 들어간다고 얘기했고요. 이게 지금 우선 처음 시작은 아마 100% 수용 인원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시작을 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는 100%로 늘리겠다. 차츰차츰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해야 되고 이제 그 해변에서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영주권 소식을 잠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 2019년도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지침을 마련했냐.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 이런 걸 시행을 했어요. 네. 이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제한을 했죠. 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는 이민자는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자비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네. 거를 마련해서 그때 당시 또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에 이민자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한 트럼프 포고문을 취소한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보험 없으셔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니까 요거가 좀 달라졌다는 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이민의 빚장을 이제 보이지 않는 빚장을 많이 걸어놨었어요. 맞아요. 뭐 그렇죠. 공적 보조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근데 그것도 퍼블릭 차지도 네. 있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없앴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소셜 연금 받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럼요. 혜택 받는 네. 사람 푸드 스탬프죠. 네, 네. 뭐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다 영주권 못 받게 만들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줘가 아니라 줄 거야라면서 못 받게 이렇게 빚장을 네, 걸어놨었거든요. 네, 네. 의료보험도 네. 그
대표적인 거였죠. 사실 부담되죠. 그렇죠. 여기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자비로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네. 되게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없어졌다는 소식까지 네. 전해드렸습니다.